이게 로컬 케이스. 이거 19암이고요. 얘도 19암도 부품이 나와요. 부품 나옵니다. 뜯어보겠습니다. 일단 옛날 분들은 뭐 노루발이라 그러고, 지금 19암입니다. 이러면 19암이고, 이걸 분해하려면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이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, 이탈을 시키려면 요 10mm 너트 풀어서 요 핀을 빼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, 빼보겠습니다. 다 빼내지 마시고, 다 빼내게 되면은 이거 망치를 치면은 얘가 나사산이 뭉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, 너트를 턱걸이 끝에까지 여기 딱 맞게끔, 너트 안에 너트와 안에 볼트가 딱 막 이렇게 맞게끔 해서 망치로 이렇게 해주시면, 요 좀 티 나왔어요, 핀이. 손으로 다시 풀러서 마샤하고 다 빼내시고, 네, 톡톡톡 살살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, 뺐을 때 좀 주의할 점이, 안에 와샤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. 나중에 잘못하면 안 꼬는 수가 있어요. 여기 필이 잘 챙겨 두시고, 이건 여기
보면 R, L 표시가 있는데 L은 이게 왼쪽 두 개가 있을 때 왼쪽 거를 이게 L이고 오른쪽 거는 R 표시면 뭐, 케이스에 R이라고 써있죠. R 이렇게 조립할 때는 R이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조립하면 됩니다. 이렇게 공룡이 이쪽 기아는 저쪽 있죠. 이거 지금 기아 이빨이 나갔고요. 기아 이빨 떨어져 나갔고 여기가 여기도 깨졌고 이빨 두 개 날아갔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. 이빨 떨어지는 거 옥수수 떨었네. 아, 촬영을 위해서 진짜 날 뜨거운 것도 못 쓰고 조명 때문에 햇빛 때문에 그럴까 있는 거. 아, 네, 조명.
아이고야, 썩었네.
사오지 그랬어.
노래.
그래서 많이 끊는
아이씨, 네 전화 하나 안 왔네. 잘 받았어? 아니, 안 왔어야지. 30, 40, 6.5. 여기 버린 건데. 여기 이제, 이거 하나만 봐가지고. 지금 여기가 이렇게 조립이 돼가지고 맛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립을 하는 거고, 실제 조립할 때는 이 식부함을 다 띄고 로터캐스터 조립하고 나서 얘를 나중에 밑에서 꽂고 돌려서 또 밑에서 꽂고 이렇게 하는 게 조립하기가 편해요. 근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냥 조립해서 보내겠습니다. 이렇게. 왔던 그대로. 근데 여기 니다나가 지금 하나가 안 왔는데, 그리고 조립할 때는 이 마크와 이 축 마크가 맞게끔 일치하게끔만 조립해 주시면 되고, 이게 되거든요. 아주 조립하시면 됩니다. 똑같이. 아, 디디는 하나 또 주문해야겠네.